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미니고요. 이번 영상은 Mes premiers pas en coréen 6과 23강 영상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한자어로 된 숫자를 읽는 방법과 문장 안에서 숫자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할게요. 수업은 숫자입니다. 우선 한국어에는 두 가지 숫자 체계가 있는데요. 바로 중국어에서 유래한 한자어 숫자와 순한국어로 된 고유어 숫자입니다. 그런데 중국어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 차이를 구별하기가 어렵고, 이두 가지 체계는 지역, 세대, 심지어 각 화자마다 다르게 구별되기 때문에 중국어, 한국어라는 이름에 너무 크게 집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두 가지를 무작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숫자 체계를 선택하는 일반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보통 한자어 숫자는 순서, 또는 100 이상의 큰 수를 읽는데 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고유어 숫자는 1에서 99 사이에 정확한 수량을 나타낼 때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물론 이런 규칙이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부터 총 6주 동안 여러 가지 활용과 예외에 대해서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이둘중 한자어 숫자를 읽는 연습을 같이 해볼 겁니다. Aujourd'hui, on va parler des nombres. Et en coréen, il y a deux systèmes numériques, le système chinois et le système coréen. Les deux systèmes ne sont pas toujours clairement distingués. Mais le système chinois s'utilise surtout pour parler d'ordre ou pour lire des grands nombres qui dépassent 100. En revanche, le chiffre coréen est plutôt pour la quantité précise qui est moins de 99. On parlera petit à petit des différents usages et les exceptions, mais aujourd'hui, on va travailler d'abord sur des chiffres chinois. 한자어 숫자는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 이 표를 외우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제가 읽고 여러분이 따라 읽겠습니다. 0, 1, 2, 3, 4, 5, 6, 7, 8, 9. 이번에는 직접 읽어보세요. 이번에는 외워서 말해 보세요. 0부터 9까지는 자동적으로 말할 수 있게 될 때까지 매일 연습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10의 자리 수를 읽는 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10의 자릿수도 아주 간단합니다. 우선 this 10이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20부터 90까지 각 숫자에 10을 곱하시면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0, 20, 30, 40, 50, 60, 70, 80, 90. 방금 잘 따라 하셨겠지만 우리 기억이나 리을 뒤에 오는 시옷은 된소리로 발음됩니다. 그래서 60, 60, 70, 70, 80, 80으로 발음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혼자 읽어보세요. 잘하셨습니다. 두 자리 숫자를 읽을 때는 10의 자리수를 먼저 읽고 1의 자리수를 읽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51, 82, 37, 11, 1. 책에 보시면 발음 규칙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발음되는 소리들을 적어뒀습니다. 기역, 디귿, 비읍 뒤에 오는 기역, 디귿, 비읍, 시읒, 지읒 이 다섯 가지는 된소리로 발음됩니다. 그래서 60, 60, 13, 13, 14, 14처럼 발음됩니다. 그리고 리을 뒤에 디귿, 시옷, 지읒이 오는 경우에도 된소리로 발음되기 때문에 70, 70, 80, 80이 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요. 6 앞에 자음이 와서 니은이 첨가되는 says 이 경우 16이 아니고 16으로 발음합니다. 16 기억하세요. 세 자리, 네 자리 수도 똑같이 읽으시면 되는데요. 자, 이 숫자 성 100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200, 200, 300, 300, 400, 400, 500, 500, 600, 600, 700, 700, 800, 800, 900, 900 이라고 읽고요. 1000은 1000이라고 읽습니다. 또 해볼까요? 2000, 2000, 3000, 3000, 4000, 4000, 3000, 5000, 10,000, 6000, 7000, 7000, 8000, 8000, 9000, 9000. 계속 하면 9999까지 같은 방법으로 읽으실 수 있습니다. Alors, vous avez déjà appris presque tout. Il vous faut mémoriser les premiers 10. Puis chaque chiffre, donc 10 pour 10, 100 pour 100, 1000 pour 1000. Quand il s'agit des règles de prononciation, vous n'avez pas besoin de mémoriser toutes les règles par cœur, mais habituez-vous plutôt aux cas exceptionnels pour ne pas vous tromper dans la prononciation. 이제
몇 가지 단위 명사를 배워볼 겁니다. 문장 안에서 숫자를 말할 때 무엇에 관한 숫자인지 설명하기 위해 단위 명사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한국어에는 단위 명사의 종류도 많고 쓰임도 다양하기 때문에 숫자와 함께 잘 외워두셔야 합니다. 한자어 숫자 뒤에 단위 명사를 붙이시면 되고, 이 숫자는 순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삼쪽이라고 읽고, troisième page ou la page 3라는 뜻입니다. 이건 5층이라고 읽고, cinquième étage라는 뜻입니다. 4번이라고 읽고요. quatrième, numéro quatre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2권이라고 읽고, deuxième volume d'une série du livre, volume 2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실 때는 몇을 사용하면 됩니다. 대답은 한자어 숫자로 하시면 됩니다. 예문을 읽어봅시다. 몇 쪽이에요? 3쪽을 보세요. 몇 층에 있어요? 저는 6층에 있어요. 그리고 만약 무엇의 순서를 세는 것인지 그 대상에 대해 언급하고 싶다면 이 대상은 맨 앞에 말하시면 됩니다. 물체, 숫자, 단위 명사, objet, nombre, classificateur. 이 순서대로 말하셔야 하고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예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어 책 15쪽을 펴요. 문제 8번을 봐요. 이 만화책 3권 있어요? En coréen, on utilise très souvent des classificateurs numériques et ils sont très segmentés et détaillés. Déjà aujourd'hui, vous avez appris quatre classificateurs: cho pour la page, chung pour les étages, pon pour numérotation et kwon pour le volume du livre. Et quand vous les utilisez dans une phrase, il vous faut d'abord dire le nombre d'objets que vous comptez, puis le nombre, et rajouter le classificateur à la fin. Cet ordre ne peut pas changer, donc faites attention à ne pas les mélanger. 마지막으로 전화 번호를 읽는 법을 연습하겠습니다. 우선 한국식 전화번호는 각 숫자를 한 개씩 따로따로따로 따로 따로 읽습니다. 쓸 때는 중간에 줄표, 띠레를 넣는데, 읽으실 때는 에라고 읽으셔도 되고,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제 전화번호를 이렇게 쓴다면, 읽을 때는 010-4852-1725라고 읽을 겁니다. 그럼 이 전화번호를 한번 읽어보세요. 5초 드릴게요. 자, 정답은 02에 956에 3914입니다. Enfin, le numéro de téléphone. C'est très simple. Il faut lire chaque chiffre individuellement et vous pouvez lire le tiret par et ou vous pouvez juste le sauter.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연습 문제는 25번부터 30번, 책으로는 42쪽까지 풀어보시고요. 오늘은 연습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숫자를 확실하게 외우시는 게더 중요합니다.
한 번에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복습하면서 꾸준히 반복하시다 보면 금방 외우실 수 있을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숫자를 셀때 한국어로 세는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다음 24강 영상에서는 날짜를 읽는 법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그럼 일주일 동안 연습 열심히 하시고 저는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